하면서 저에 대한 생각들 다 나열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면 좀 더 제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비전이 생길 것 같아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 컴퓨터 활용을 잘 못했었는데 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컴퓨터 활용하는 점도 배우고 다른 수업 들을 때도 PT 수업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듣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구조화하는 작업들을 사실 잘 못하거든요. 근데 구조화 시켜주는 그런 틀을 배웠고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제 꿈을 명확하게 찾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나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.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전략 들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전략에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하게 해요. 그리고 다섯 번의 수업 안에 그 목표를 달성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 방식이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그런 소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요. 그걸 또 여럿이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. 포트폴리오 사이트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기존의 채용 박람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좀 일방적이거나 딱딱하거나 되게 숨이 막히는 그런 면접 복장들이 떠오르시진 않나요? 저희 서울잡스에서 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채용 파티인 잡동사는 그러한 분위기를 탈피해서 기업들이 좀 더 자신의 가치를 잘 알리고 청년 구직자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에 대해서 맞는 기업을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채용 파티라고 보시면 됩니다. 1차 채용 파티는 9월 27일 합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많은 청년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오세요.